my head is full of questions and the sky is full of rain. 와, 이게 뭐야? 오, 뭐야? 모델하우스야? I take a look at my reflection. 와, 예쁘다. Try to make a funny face. 어머, 예쁘다. 너무 깨끗한데? 어머, 예쁘다. 이불 속에서 아내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아내는 일찍 출근했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요? 오늘 저희 장인어른께서 처음으로 저희 신혼집에 장인어른 오시는 날이거든요. 같이 오시지. 아내가 아빠랑 오빠랑 더 빨리 친해지는 계기가 다른 걸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단둘이 몇 번째? 단둘이? 단둘이는 처음이죠. 처음이고 아버님 뵙는. 실제로 뵙는 거는 결혼식에 두 번 뵙고 결혼식 때 한 번 뵙고 이때가 세 번째. 그러니까 초면이나 마찬가지네요. 거의 모르시는 얼굴 못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결혼식 하고 처음. 네. 어. 한 집에 있기는 와 어렵지 진짜. 당뇨에 좋은 음식? 날씨는 좋다. 아버지 건강 체크하고. 등 푸른 생선, 콩, 현미. 오빠. 오빠. 어머, 예쁘다. 아버지, 현미밥 드셔? 현미밥 드셔? 현미밥으로 원래 드셔? 잡곡밥으로 드시지. 현미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집에 찹쌀이랑 그 다 있잖아요. 뭐 콩이랑. 그거 넣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알겠어요. 고생해. 오빠 사랑해. 근데 나 왜 저렇게 힘의 가리가 없지? 너도 사랑해 해줘야지 그거를 그냥 바꾸만이냐. 아유. 아, 이거 할 때랑 본인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기분 다르지? 네. 나 저렇게 힘의 가리가 없이 방송하는 적이 없는데. 굉장히 기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고등어, 잡곡, 솥밥. 야. 그리고 시금치 샐러드. 그리고 굴국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오. 됐어, 올려놓고. 전화 왔어. 좀 네, 아버지. 아이고, 바쁘지? 아니야, 아니야. 뭘 바빠.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저는 저 개그맨 장동민 저 장인 주규성입니다. 전북 군산이라는 데서 올라왔고 네. 과연 이 남자 대 남자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막 여자들처럼 수다를 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출발해가지고 네. 근데 가고 있네. 곧 한 30분 안에 저 도착할 것 같아. 30분이요? 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아유 아버지 이제 운전 조심히 천천히 오세요. 네 천천히 걱정 마세요. 네 천천히 어디 저 뭐 저기 그 피곤하시면 어디 쉬었다가 쉬엄쉬엄 오세요. 네, 아이고, 고맙네. 잡고 있어요. 예, 아버지. 에이. 네. 장인어른 처음 뵐 때 조금 무서웠거든요. 인상이요? 먼저 제 아내가 사진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예. 엄청 좋으시고 이렇게 어디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거 보고
이거 예사뿐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진만 보고 그럴 수 있죠. 네.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 거. 네. 네, 아버지. 지하로 내려왔는데. 지하로 내려오셨다고요?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어떻게 하루 좀 됐어. 벌써부터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나는 동민이 본 중에 제일 공손한 자식 같아. 아, 엘리베이터가 올라버렸어? 아, 너무 늦게 오는 거야. 어떻게 오늘은 그렇게 바쁜 일 없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말씀 꺼내시네. 어떻게, 너무 어색해. 아, 장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마음이 이렇지 않을 텐데 장인어 혼자 오시니까 많이 걱정되고 좀 불편해서요. 어, 불편해. 이렇게 숨소리만 낼 거예요, 진짜. 아, 왔다. 아버지, 드세요. 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같이 먹어, 같이. 진짜 많이 싸우셨네요, 뭐를. 놓고 갈까 봐 저러셨나? 견뎌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왜 저래? 불편해. 무슨 생각이야. 불편해. 아버지, 저 가벼운 것만 보고 그냥. 들어가실까요, 아버지? 야, 아버님 궁금하실 텐데, 집 처음 오신 분. 내 딸이 어떻게 사는지. 그죠, 그죠. 네. 아무튼 입구에다 두세요. 들어가실. 누워 있으라. 아, 둘러보신다. 네, 사단장님. 항상 있는 게 뭘 나와 있는 걸 못 봐요. 아. 오, 되게 깔끔하시구나. 네. 화장실이 어느 쪽에 있니? 화장실이요? 더 손님. 예. 저럴 때 음악이라든지 좀 TV를 켜놔서 소음이 좀 있으면 조금 좀 덜 어색해. 소리가 좀 나면. 아버지도 애써 TV 보고 계시거든요. 뉴스든 뭐든. 예. 불편해. 야, 보는 우리도 불편하네, 진짜. 진짜 불편하다, 야. 와, 화장실 들어가셨는데 안 나오셔서. 아버님도 시간 끄시는 거야, 지금. 아버님도 용기 내신 거잖아. 에이. 아이고, 집이 좋네. 처음 와보시는 거야, 아버님? 네, 처음 와보시는 거야. 아버지, 수정과. 아니 그냥 맹물 주소라는 맹물. 어떡해, 그냥. 너무 어색해. 집 먼저 좀 보여드릴까? 자네하고 나하고 남자들끼리 보면 뭐더라 이렇게 이제 대충 보면 아니 집이 어디가 펜트리? 이게 펜트리인가? 네. 아이고.
집을 보여드렸는데 왜 저런 데부터 보시는지. 이게 좋더라고. 그 습관적으로 나는 어디를 가면 팬트리를 좀 꼭 한 번씩 봐요. 왜 그러냐면 옛날 우리 시골 얘기로 곡간이거든. 곡간을 열어봐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팬트리를 한번 봐서 그랬더니 역시 막 꽉꽉 채워져 있네. 엄마 아빠나 자르고 사르면 되겠어요. 뭐. 아이고 훌륭해요. 이게 냉장고 그런 것이고. 좀 말로 좀 설명 좀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죠 좀. 그냥 또 보고만 계시네 계속. 네. 사단장님 시차로 온 거 같아요. 여기 이제 분리수거하고. 아이고. 자네 안 식구가 잘할 것이네. 네, 잘해, 잘하죠. 잘할 거예요. 끝이야, 대박. 아, 불편해. 저 압력솥이 무엇인가, 저게? 아, 저거요? 어. 저 이따가 아버지 당뇨에 좋은 음식들 제가 좀 공부해가지고 그랬어? 해드리려고 해놨거든요. 그럼 TV 보고 계셔. 아,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오시면 사이 나오는 거 찾는다. 아, 그러니까 네, 사이 나오는 원래. 거 찾죠.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채널 1번부터 예를 100번까지 돌리잖아요. 그럼 평균 제가 나오는 게 한 뭐 한 5, 6개 정도는 해요. 이거 또 나온다. 저 때는 또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맞아. 원래 찾죠, 맞아. 되겠다. 그렇게 덥지? 훔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늘. 전화는 솔직히 얹혔죠. 지금 소화제도 좀 먹고 그래. 그랬어요. 아버지 TV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있는 분한테 계속 TV 보고 있어. 뜨거 죽겠는데 소리 날까 봐 못 놓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본인의 그 당뇨 때문에 음식을 되게 선별해서 드시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가 특별히 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다 됐어. 한 번 잡자. 그리고 동민 씨가 이제 요리 프로 뭐 경력이 많으니까 네. 뭐 처음 해봐도 아마 잘할 거예요. 바닥에 탔어. 아이고야. 아. 무엇이 탐내가 나면 저쪽 저 수확을 좀 틀을까? 에? 아 창문 열었어. 창문 열었어? 물 조절을 잘못했네. 탔어. 아. 이게 좀 옆에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좀 잘 안 되는? 내가 좀 도와줘야 되나 봐. 아니 아버지. 아버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아, 너무 근사하게 하지 마. 아, 예. 그냥 적당히 하소. 네, 아버지. 이거 요리 염사 이거 보소. 이제 자네 처남 아들놈 이렇게 아하. 동영상 올렸구만. 동영상? 저희 처남네 애기. 산토끼 놀 줄 알고 허허이는 봐. 얼마나 이쁘셔. 그래, 지네 할머니가 야 때문에 그냥. 왜냐면은. 잘하신다. 오. 잘해. 아버지, 일로 앉으셔. 아, 좋네, 굴. 응? 아, 좋네, 굴. 응? 괜찮으세요? 아, 좋네. 기가 막히구만. 아.
아 근데 아버님 카리스마 장난 아니시다. 네. 어? 기운이. 오, 상남자죠, 상남자. 시금치 많이 드셔야 되는데 남의 시금치야, 해풍 맛은.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자네 나중에 이걸로 고급 레스토랑 차려놓겠네. 아 좋아요. 아 자네 시달자. 제가 한번 아버지 해드려볼게요. 이렇게 쪼르. 고등어도 많이 드셔야 된대. 그렇게 하고 밥을 별도로? 응. 어, 이쪽은 좀. 아, 타도 괜찮아요. 여기는 안 탄다. 아, 바닥이 탔어. 아, 그래도 현미라서 아, 처음이라. 밑에 좀 탔으니까. 자, 우염도 가둬본다. 이게, 응. 이걸로 이제 가둬서. 양념장 좀 하셔가지고. 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완전 건강식인데. 아, 여기서 배웠어. 이 고등어 이런 것을. 괜찮으세요? 아, 좋아.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처음 먹은 거래. 아, 그래서 맛있다고는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시는 건지 사회가 해준 거니까 그냥 맛있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40년 의담먹은 마누라 맛이 낫지 낫은데 아 오늘 이것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우리 동민군이 사투 비슷하게 하는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성으로서는 1등이죠, 1등. 진짜 처음 먹어봐. 이걸 뭐 요리 이름을 뭐라 그래야 하나, 이건? 고등어?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 정식 이름 있어? 네. 정식 이름 있어? 네. 장인사랑은 사위. 장인사랑은 사위. 장인사랑은 사위의 밥상. 좋아. 원래 좀 웃으셨으면 하는 거지. 저랑 있으면 너무 편해서 이 연예계 어르신들도 다 저만 찾으세요. 밥 먹다가 쓰러질 뻔했네. 아비기는 사위 된 사람이 저라고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 진짜 솔직히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가 솔직하게 뭐 솔직하게 할 것도 없지. 내가 나는 첫째 우리 딸 인격을 믿어요. 아 진짜로. 아. 장인어른이랑 아버지 장인어른 없었지다. 없었지다. 아 뭐 뭐냐면. 내 친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장모밖에 안 살아계셨어. 아, 아버지도 아쉬우시겠다. 그 장인어른이랑 한 번도 못 뵈서. 진정성 있는 어드바이스를 받을 사람이 없었지. 사람은 인생의 기로에서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을 때 나이 먹은 형이 있다든지 부모가 있다든지 누가 있으면 그럼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뭐 의지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상담이라도 할 사람이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서운하더라고. 내가 자네한테도 전제한 것이 아, 내가 우산이 돼준다니까. 아, 저 우산이 되어주신다는 말 좀 되게 감동적인데요? 네, 항상 저 말씀하세요. 아버지 또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아버지 다 드셨네. 아, 잘 먹었어. 맛있게 드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잘못 쓰니 설거지는 내가 해줄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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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 설거지 잘하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